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의 노명우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헬로티비 시청자와 우리 강원도민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헬로 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 초대 대표이사 노명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감소가 됐고요. 구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일자리 재단이 앞으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또 자영업자들 힘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강원도 일자리 재단 종합적인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강원도 일자리 재단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우리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그동안에 이제 일자리 관련 업무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자리 공제 조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자리 센터라는 곳이 또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인적 자원 개발 업무가 이제 원주의 경제진흥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이 제공이 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제 체계가 좀 맞질 않고 해서 우리 일자리 재단을 설립을 해서 서비스를 좀 일원화하고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자, 이렇게 그러한 취지로 해서 우리 일자리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자리 재단 설립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협의도 거쳤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는 도의회의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5월 달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재단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이죠. 7월에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고, 지금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 출범한 지가 이제 불과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재단은 지금 그 춘천 중앙로에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있죠? 춘천 중앙로 로타리에 사무실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직원도 우리가 6개 부에 원래 정원이 40여 명인데, 지금은 초기 준비 단계라서 12명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또한 28명 정도는 일자리를 또 만들어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업무 진행되는 걸 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앞서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문을 닫는 업소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어떤 매출이 뭐 상승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 수를 줄이거나 뭐 이런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지금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 이제 일자리 관련 지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비교해가지고는 많이 좀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영향을 받게 됐죠. 그래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지난 7월 달에 고용률을 갖다, 고용률이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가 고용률입니다. 그걸 살펴봤더니 62.7%로 전년보다가 2.6% 고용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고용률이 감소를 네, 했다. 고용률이 높아져야지 원래 좋은 건데, 그만큼 그렇죠.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또 있는데, 이 실업률은 7월 달 비교했을 때 3.9%고, 전년도 7월 달에는 2.3%입니다. 그래서 이게 2.3%에서 3.9%까지 상당히 많이 이게 고용률이, 실업률이 이게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이제 올라가서 저 우리 고용시장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취업자 수도 물론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3만여 명 정도 감소가 되어서 구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그러면 상태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좀 타격을 받는 업종은 어떤 게좀 아무래도 있으세요? 타격을 받는 업종은
영세 자영업자, 그다음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 그 음식점, 숙박업, 그다음에 그러한 업종에서 가장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강원도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일자리를 크게 많이 만들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산업 구조가 사실 일자리 창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서비스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음식점, 숙박업소,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인데 네. 이것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네. 이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 예. 그다음에 국제관계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고용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네.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에서 몇십 명 정도만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업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 산업 구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 어떤 것부터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재단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은 그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상담하고 알선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 네. 네. 기업과 구직자 그렇습니다. 간에 예,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앞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갖다가 교육 훈련시키는 거 이러한 예. 업무들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사실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든 또 직원이 필요한 기업이든지 간에 상호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끔 일자리 재단에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데 일단 먼저 구직자들 상황부터 볼까요? 자, 우리 취업을 하려면 어느 곳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건지 알아야 될 거고요. 또 그 기업에 취직을 하려면 뭔가 서류 준비 또 면접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거쳐야 네. 될 텐데 일자리 재단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그렇습니다. 하시죠? 이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직 정보도 알아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재단에서 바로 이제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직 정보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제공이 돼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제 준비를 본인들이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업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뭐 스펙도 요구하고 또 네.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도 요구하는 데가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저기 없어도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들이 그러면 그런 걸 갖춰야 되는데 우리 도가 그런 걸 갖추도록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예를 들면은 구직 활동비를 지원해서 자격증을 딸 때. 아. 그 구직 활동비를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자격증을 예. 공부를 하고 있으면 구직 활동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되고 구직 활동과 관련된 서적을 구입을 해도 지원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떤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격도 갖추고 경험도 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막상 면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소개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PT를 작성해서 발표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 또 일자리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그걸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줍니다. 해주고. 또 이러한 어떤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막상 처음에 이제 면접을 가려니까 의상이 없습니다. 의상도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면접 의상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재단에서 내년부터 한번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서 적어도 면접 준비하고
이게 의상 준비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뿐만 아니고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과 어르신 또 여성 이렇게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도 갖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훈련도 시키고 면접 지원도 해주고 지역 정착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중장년 취업 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자기 뭐 면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네. 또 그동안에 자기가 뭐 익힌 역량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렇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경력 단절 여성들입니다. 네, 이제 네.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예. 이분들은 주로 어떤 걸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키는가 하면은 뭐 사무 분야라든지 IT 분야,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 이런데 예, 그런 직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우리가 세일센터라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채용기업에 대해서도 3개월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인턴십 과정을 지원하는 예, 개념인가요? 인턴십 그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우리가 강원도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눈길이 가는 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저희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숙련 근로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또 목돈 마련하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근로자하고 기업 그리고 강원도하고 각 시군에서 일정 금액씩을 부담을 해서 5년 동안에 한 3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한다. 이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인데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지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도하고 시군이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매달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업에서 15만 원, 근로자 네. 본인이 15만 원을 부담을 해서 그렇게 네. 되면 50만 원입니다. 그걸 네. 5년 동안 목돈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5년 후에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받게 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을 갖다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우수 인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지금 뭐 보면 현재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한 8천만 명 정도 가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뭐 점차 늘려갈 계획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한 8,800여 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네. 내년하고 후년해서 한 2천 명까지 이렇게 늘려서 네.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 강원도민들에게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런 목돈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강원도 일자리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 외에 또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예,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밖에도 뭐 우리 강원도 일자리재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몇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인 것도 있고요. 네.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취업 박람회는 일자리 센터가 있을 때부터 이미 해왔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서 컨설팅 해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온라인 직무 부트 캠프라고 해서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기업 복지 증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으로 우리가 이제 가입을 시키도록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교육, 의료, 경조사 이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보통 대기업에서 그 저 직원들에게 복리 후생으로 제공하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 강원도내 근로자들이 네. 그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청을 그것은 주로 기업이 그걸 제공했는데 네.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뭐 대기업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그렇습니다. 복리 우선 혜택을 예.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하튼 우리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범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강원도 일자리 재단 뭐 일자리를 뭐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건 아닐 것 같고, 강원도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원도민들이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효과? 우리 일자리 재단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모든 걸다 창출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일자리 그러나 일자리 재단이 이제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가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들하고 협력을 해서 예.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컨트롤도 하고 네. 해서 우리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뭐 태양광 에너지 사업, 그런 사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 모빌리티, 또 바이오, 네, 우리 뭐 수소,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맞습니다. 뭐 이런 예. 것들. 네. 그런데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지금 계속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일자리 이 재단,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고, 예. 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나가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따라서 고용의 질이라든지 복지 향상 네. 이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도내에 구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보다는 좀더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좀 받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하고 또 기업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야 될것 같은데, 뭐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할 거고 또 기업들은 줄수 있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요.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상하 간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실은 중요하고 네.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업은 지금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 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 반대로 구직자들은 나한테 원하는 직장을 찾지를 못해서 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매치를 시켜서 네. 그 간극을 갖다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네.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네. 사회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네. 또 사회적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만이 그런 데 가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여하튼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강원도 일자리 재단 여하튼 여러 가지 비전을 좀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일자리 재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근본 비전을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 그리고 보람 있는 일터를 만들고 네. 그렇게 돼야지 행복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의 우리 재단의 이제 비전입니다. 네. 비전이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업도 있고 그 네. 전략도 있는데 전략을 저는 네 가지로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고품격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두 네. 번째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네. 그리고 고용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요네 가지를 갖다가 전략으로 해서 예. 우리 재단의 업무를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략대로 한다면 앞으로 참 일자리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하튼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대표님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로서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 우리 일자리 재단이 이 시기에 출범을 했습니다. 일자리 재단이 처음 출범해서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일자리 재단이 여러분의 희망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과 그리고 구직자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네, 품격 있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강원도형 미래 유망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밝힌 목표인데요.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강원도 일자리 재단의 노명우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